아, 방금 이 환경에서 그 ACDRI랑 이 설정 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, 그 다음에 컷을 이렇게 잡고 이펙트로 넘어와서 뭐 여기 카메라에서도 이걸 끄고 클 수 있긴 있지만, 뭐 여기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오토를 끄고요. 이 노출 값을 좀 조절합니다. 애초에 밝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로 키게 되면 너무 밝아져요. 그래서 끄고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. 뭐 이거는 컷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, 이렇게 온도도 좀 조절하고, 이거 같은 경우는 한 0.1 정도, 뭐 약간 미세하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, 나머지는 사실 크게 건드릴 게 없긴 합니다. 네, 이렇게 좀 색감 조절만 해주시면 되고,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이런 태양의 색깔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